예, 오늘은 경기도 안산을 찾아왔습니다. 예, 안산에 구악사랑하시는 성영림님.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성영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안산에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던가요? 안산에 산 지는 한 40년 정도. 예. 그러면은 결혼하시고 예, 안산? 예, 결혼을요. 안산으로 왔어요. 결혼. 결혼을 안산에서 했어요. 예, 그러니까 박한 양반이 안산분이 예, 고향이시군요. 예. 예. 그 안산 쪽에 지내시면서 했던 일은 어떤 일을 하셨던가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시골이니까 예. 땅이 좀 있어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예. 포도를 계속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다가 우연히 이제 여기 남도스리를 예. 알게 돼가지고 예. 아, 그냥 혼자서 네. 혼자서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일하다가 또 와서 또 소리 배우고 아. 또 바쁘면 못 나오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처음에 아,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포도 농장을 하시면서 네. 예, 우리 소리를 찾게 됐다고 예. 그러시는군요. 예. 그때 포도 농장 하실 때 그 시절에는 예. 조금 재미를 보셨던가요? 아, 재미는 뭐 한 2, 3년 정도 조금 재미 봤는데 예. 나중에는 비가 막 오면 포도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하기 싫어가지고 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분이 땅을 산다고 그래서 그냥 팔았어요. 땅 파실 때 오히려 재미있으시던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땅을 팔으니까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잘 팔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계속 그걸 했으면은 예. 이 소리도 어떻게 이제 안 했을지도 모르고 예. 바빠가지고요. 예, 바쁘니까. 예. 예. 포도 농사철 때는 제일 바쁜 때가 언제부터 예. 언제든가요? 4월 중순경서부터 9월 말경까지. 예. 예. 거의 6개월은 예, 예, 예. 눈 꼬뜰 수 없이 예. 바쁘고 예. 그 다음 그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예. 조금 시간이 났네요. 예, 예, 예. 그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때는 이제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네. 그냥 그때는 뭐 나와서 소리도 하고 네, 네. 시부모들 계시니까 또 뒷바라지도 해드리고 뭐 그런 네. 거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러니까 포도농사 지내면서 이제 우리 남도민요 또 판소리를 찾게 되셨다고 예. 그러는데 그때 그 같이 소리하신 분들, 친구분들이 예.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처음에 몇 명이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해마다 추석 되면은 그 예. 콩쿨데이를 하게 돼요. 예, 예, 예. 근데 거기 제가 겁도 없이 뭐 한 1년 배웠나 그랬을 거야 아마. 예, 예, 예. 그랬는데 그 콩쿨데이 나가서 사철 가르는 거를 그냥 겁도 없이 막 불러댔어요. 예, 예. 그런데 다 반응이 좋더라고 또. 예, 그래서 예, 예. 거기서는 잘해서 막 반응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예, 예. 지나고 보니까 그냥 엉망으로 부른 거죠 뭐. 근데도 거기 동네 분들이 다 좋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때 그렇게 많은 박수를 받았으면 인기상이라도 받았을 텐데 심사는 어떤 분들이 봤어요? 아, 심사는 이제 우리 애들 아빠가 통장을 읽어보다가 거기 이제 노인 회장님하고 같이 심사를 보는데 왜 나중에 물어봤어요. 좀 나 상 좀 주지 안 줬냐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예. 어떻게 내가 심사를 보면서 상을 주냐고 그래가지고 상도 못하고 그냥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노래를 그렇게 예. 알게 되니까 예. 동네 어르신들이 노래 좀 한번 해달라고 예예예예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 세드름 분이 심리학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 노인들을 위해서 뭐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분이 몇 명 이렇게 와서 좀 잔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분이 다 뭐 준비 다 했더라고요. 네. 떡도 하고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그 노인정에서 한번 재밌게 놀고 네. 예, 그 뒤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예. 노인정 출연을 이제 네. 시작으로 해서 네. 마침내 이제 네. 무대 네. 이제 무대로 올라가게 되셨군요. 이제 아 그때 그러니까 마을 분들에게 심리 치료라든가 심리 연구하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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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 와서 예. 하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예. 노래 한번 우리 소리 한번 하면서 예. 이분들에게 즐거운 그런 시간 한번 드리자. 예. 예, 그때 소리 하셨던 건 뭐라 하죠? 그때도 사철가였나? 예, 사철가를 맨 처음에 배운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사철가, 쑥대머리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 사철가가 또 얼른 생각이 나길래 그걸 했죠. 그래도 네.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끝까지 다 했어요. 아, 그리고서 그러면은 농사 짓고 네. 포도 농사 짓고 네. 시간 나는 대로 남도민요 배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남도민요도 또 그래서 이제 판소리까지 또 하시고 판소리는 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판소 이제 남도민요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민요부터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나서는 이제 각 대목마다 이제 좋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한 대목씩 가르쳐 주고 그래서 예. 판소리를 배우게 됐어요. 그래요. 예. 그때 같이 북장단도 배우셨던가요? 소리만 배우셨나요? 북은 이제 소리하면서 장단도 이제 맞춰가면서 그렇게 했죠. 아, 예. 스스로 북치면서 소리하고 그 정도는 되나요? 박자 정도는 예, 박 정도는 맞추는데 뭐 네. 다른 거는. 아직도 초보고 아, 예. 아무리 해도 소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침내 포도 농장을 거짓 20여 년 가까이 하시다가 그걸 청산하시고 예. 그럼 요즘 소일거를 뭘 하세요, 그럼요? 요즘에는 이제 아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예. 늦게 예예 아. 예. 아. 학교를 좀 늦게 가가지고. 그 고등학교를 네. 수원 방통 고등학교라고 아하,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취미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소리 공부를 조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 그러면은 행사 때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서 회장님하고 네. 네 같이 가서 또 소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인기도 아하, 많고 예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소리를 하니까 또 1년에 한 번씩 저 천안이나 뭐 이런데 전국 방통 고등학교 뭐 저 그 예. 대회가 있어요. 네네. 예, 거기 가서 또 같이 또 저희 회장님하고 같이 가서 또 거기 노래도 하고 예. 공부하고 또 네, 노래하고 예. 네 행사 때는 예. 또 꼭 아주 단골로 예. 무대로 올라가셨군요. 그때 반응 예 지금도 우리 저기 그 고등학교 동문회 때마다. 송년의 밤을 열잖아요. 저기 아, 겨울에 12월 달에 그러면 거기서 노래 좀 와서 해달라고 또 와요. 네. 예,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노래도 하고 재밌어요. 네. 네. 그만큼 소리 봉사, 노래 봉사 해주셨으면은 저 택시비 정도는 안 드려야 되지. 아, 그런 거는 다 무료예요, 무료. 동문 행사니까요. 네, 예, 예. 동문 행사니까. 아, 우리 소리를 배워서 그렇게 즐겁게 또 예. 이웃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계시는군요. 아,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성영님님 예. 저기 소리 이제 저 영님님 소리 한번 또 들어봐야죠. 예. 예. 어떤 대목이세요? 아, 잘은 못 하는데 예. 그동안에 배웠던 제비 노정길에는 흥부가 중에서 아, 조금만 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경기도 안산 예, 성영임님의 예. 예, 흥부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예. 예, 잠깐 듣고 예.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흑운 박차 구백운 무릎 쓰고 거중모 둥실높이 떠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코 후라 충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다 상익톡 하익톡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나무 가는 배는 우걸퉁 울리며 거기야 차 아니 원포 귀범이 아니냐. 예, 우리 경기도 안산의 예, 성영림님의 예, 흥부가 중에서 제비노정기 잠깐 들었습니다. 예. 그 전에 꽤 많은 곡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주로 내가 북장구 놓고 할 만한 소리다 하는 소리 대목은 예. 몇 대목 생각나세요? 배운 거는 굉장히 많아요. 아, 예. 예, 예. 예.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가 예, 예. 애창곡으로 예, 적벽과 예. 세타령 예,
돈 타령 뭐 이런 네, 거. 네, 예. 네, 네, 네. 아, 춘향가는 1절 통곡 아이고. 그런 거. 아마 1절 통곡 그 부분이 꽤 길걸요, 그 예. 부분이요? 그거 가지고 대회도 나가고, 어허. 예, 적벽과 세타령도 나가고. 아, 대회를 나가셨군요. 대회도 나갔지 한 번. 그 결과가 아, 어떠셨어요? 결과는 뭐 점수는 많이 받았는데 상은 못 탔어요. 그 이상하네요. 점수는 많이 받았는데. 남원 그 남원에는 소리 잘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 근데 점수를 많이 받았다면서요? 예.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계시니까 우리 저 서진호 회장님이 그때 가서 상 받았고 저희들은 그냥 아, 같이 나가신 분? 네, 같이 나갔어요. 아, 그러면 네 분이 같이 나가. 아이고. 네, 아 그러면 그 여기 동아리에서 잘하시는 분이 네. 몇 분 나가셨는데 네. 우리 그러니까. 회장님만 상 타셨죠. 그 유명하신 아유. 심사위원님들 명창님들이 다 막 쫙 이렇게 네. 바로 저기서 앉아 계시는데 네. 거기서 노래했다는 것만 해도 아유. 영광이잖아요. 그 의미가 그거예요. 네, 네, 네. 그거예요. 한번 참가해서 우리 저 서진호 회장님 덕분이죠. 뭐 그런데 가는 것도. 떨어져도 좋다. 그렇죠. 아, 그 무대에 저 대회에 올라갔을 때 네. 어쩔 때 장단이 삐기도 하고 가사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형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네. 막히고 뭐 떨리고 이런 건 없었는데 지금 인터뷰하는 데 더 떨려요. 아 이제 그러면 앞으로 대회도 조금 더 다듬어서 네. 예, 이왕 좋은 점수 받았는데 네. 더 좋은 점수 받으셔가지고 자랑도 한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요즘 준비하고 있는 소리는 어떤 대목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제비 노정기를 그때 했거든요. 네. 남원 가서. 근데 조금 더 연습하면 될까 지금 그러고 생각하고 아직 계획은 없어요 근데 아니 이제 대회에서 자꾸 나가고 그러면 경험도 쌓이고 네. 예 그리고 누가 잘한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그 이왕이면은 그 저기 한양대 네. 앞에 네. 그 네. 서 회장님 만들어 놓은 그런 소리 방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 일주일 내내 소리한다면서요. 아니 옛날에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네. 아무 때나 왔었는데 뭐 제 개인적인 뭐 일이 있고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예, 가을쯤이면은 또 여기저기서 많이 또 소리 예, 경연대 열릴 거예요. 아. 근데 그런데 자꾸 도전해 보면서 소리가 느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올해도 목표를 한번 잡아 보시죠. 예. 아니 올해는 이제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저 수원 어디 고등학교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 네. 학교에 무슨 행사가 있대요. 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거기 또 한번 와서 좀 소리 좀 해달라고. 아 출연은 예약을 받으셨군요. 네 지금. 그랬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연락이 와야지 간다고 이제 대답만 해놓고. 네네. 네, 네. 네. 아 역시나 아주 네. 그 우리 소리 배워가지고. 그래도 멋있고 즐겁게 예, 지내시는데 예예 예. 예, 특히나 같이 소리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그 우애도 굉장히 네, 돈독하시겠어요. 예, 예, 예. 자주 모이고 아, 여기 요 한양대학교 앞에 정문 앞에 소리 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우리 서진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예. 우리 동아리 예. 여러분들이 참 여기 와서 많이 예. 배우고 예. 진짜 배울 점도 많고. 네, 네. 아 진짜 여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지 예, 그런 생각도 예. 들고 예, 그동안에 예. 안산에 슬픔이 있는 그런 그 항상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예. 예, 그래서 한동안 소리도 안 했다고 예. 하는 말씀도 들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천천히 또 예. 내 생활 속에서 소리도 찾고 예. 예, 다시 또 서로를 위안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 올해도 이제 그 목표하신 예. 이왕 출연은 또 예약돼 있고 그리고 또 대회는 또 가을에 많이 열릴 거고 네. 그러니까 제비 노종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 박씨 대박 박씨 물어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곡으로 한번 승부를 꼭 보시죠 한번요. 그러게요.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들도 성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경기도 안산에서 네. 소리 사랑하시는 성영임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흑운 박차 외군 무릎 쓰고 거중 모둥실 높이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해 장망코라 청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논다 상익톡 하익톡 오작교 바라보니 오초동나무 가는 데는 무걸퉁 퉁 울리며 거기야 자 어야 거기야 뒤여 저간이 원폭희범이 아니냐 주벽사명 양한테요 불승청원 각비래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다 물고 입점이 좀 떨어지니 병사다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짜글이여 천파상의 왕래허니 석양천이 여기로다 해안동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연 다녀오른 반죽지시여 앉아 특연성을 화다보고 동황대 올라가니 봉거 대궁 강자류라 황왕루를 올라가니 황왕일거 불부반 백운천재 공유유라 금능을 지내어 주사촌 들어가니 공숙장가돌이게라 당매화를 툭쳐 우연의 펄렁 떨어지고 이수를 건너 종남산을 지내 계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간 곳도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승단이 비단터여 고마 요령은 띵그랑 띵그랑 띵그랑
아이가